자,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아버님,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예, 우리 예, 선생님,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우리 몇 학년이세요? 예. 6학년 2반입니다. 6학년 2반인, 6학년 1반들이 오늘 이렇게 많이 나오시네. 우리 예. 저기는 저기 백신 예약 하셨어요? 예, 예. 백신 예약 안 했으면 종목 상담 안 해주려고 그랬어요. 아, 백신 예약, 저, 16일 날돼 있습니다. 16일 날요? 예. 다들 뭐 12일, 16일 날 이렇게 다 하셨구나. 예. 백신 맞으시고 혹시 또 어디 부작용 있으시면 안 되니까, 예, 뭐 별로 크게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그죠? 예, 예. 평소에 그렇게 뭐 좋은, 바래야죠, 예, 뭐. 평소에 건강하시니까, 예, 예. 오늘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아시아나 항공에. 아, 아시아나항공 오늘 나한테 물어보지 말아야 되는데 이거. 거래 정지가 돼가지고, 우리 허전 것 같은데, 기관하고, 외국인이 어제 오늘 엄청 샀더라고요. 예, 매수를 했는데, 허전 것 같은데, 어떤가 싶었어요. 오늘 잠깐만요. 아시아나항공 지금 사신 가격이 얼마에 사셨어요? 17,900원 정도 1, 2차로 날아가지고 예. 샀었거든요. 17,900원 정도 됩니다. 지금 예. 거가. 이게 오늘 저기 박상구 회장이 구속되면서, 예, 그랬는데, 이거는 금호건설 지원 이것 때문에 그랬는데요. 아시아나항공은 지금 이쪽에 대한항공으로 인수하기로 결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걱정하지 말고 그냥 가져가 보실래요? 네, 예, 뭐 감사합니다. 부당 지원 해가지고 저도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 혹시나 또 뭐, 거래 정지되면은, 배임하고 뭐 이런 거면은 해지, 적어된다고 이게 뭐, 이야기하길래. 그런 것들 나오면 이제 뭐, 상장 폐지당하고 이런 것들이 나중에 그 종목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그런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어차피 지금 이제 대한항공으로 인수하기로 다 얘기가 됐잖아요. 예, 그리고, 금호건설하고는 좀 다른 것 같고, 제가 저기, 우리 방송 보시면서 제가 노래하는 거 들으셨나요? 예, 비행기 타고 여행 가고, 그죠? 예, 그래서 오늘 아시아나항공 날았는데, 참 주식이 어려운 게, 오늘 끝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기분 좋았죠? 예, 끝나기 전에 저는 250원에, 17,250원에 내놨는데, 예. 200원으로 50원 끝났습니다. 사이로 안 나갔네. 아, 그러니까 매도할 때는 달란대로 주셔야죠. 매도는. 매도는 달란대로 주고, 저기, 매수는, 저기, 그거 사고 싶은 가격대로 사셔야 되고, 그죠? 예, 그래서 한 50원까지 걱정하지 마시고요. 아유, 그거 생각하면은 지금 오늘 저녁에, 아, 이거 팔았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자꾸 들 거예요. 예, 그 그리고, 생각이 들어서요. 예, 그리고 이제, 이게 만약에 악재로 작용한다 그러면은 마지막 악재 같아요. 주식을 사는 기회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내일 또한번더 분석을 해봐야 되겠지만은 제가 지금 나온 걸로 봐서는 박상구 회장 구속되면서 그거니까, 예, 아시아나항공이 만약에 대한항공으로 인수되는 게 결정이 안 됐다 그러면은 좀 부담이 될수 있는데, 예, 결정이 됐기 때문에, 예, 그거는 뭐 단기 돌발 악재로 될것 같다, 그죠? 고맙습니다. 주식이 이게 참, 안심하겠습니다. 야, 이거 이런 얘기 나올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죠? 예, 근데 저도 항상 그 주식은 돌발 변수가 있기 때문에 고를 때 이제 예, 제 경험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것 같아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으로 피인수되는 결정이 안 나고 예, 금호그룹에 나와 있는데 저런 게 나왔다 그러면은 이거는 크게 악재가 될수 있겠죠, 그죠? 예, 그런데 이제 그거는 결정이 된 거가 된 후에 피인수되기로 결정되고 나서 이제 한 거니까. 그리고 감자도 다 했잖아요, 이거는. 예, 그러니까 그거 가져가시고요. 그리고 지금 주식은 또 여기서 얘기하는 사람하고 저기서 저 얘기하는 사람하고 다르니까 지금 또 걱정되셔가지고 인터넷 가서 막 이렇게 뒤지다 보면 별 얘기 다 나올 뒤져봐. 거예요. 그리고, 예, 상쇄한다고 그리고 뭐막 토론방 그러더라고. 같은 데 가서 들으면은 별 얘기 나오니까 그거 하나도 믿지 말고요. 세상에 믿을 놈이 누가 있겠어요, 그죠? 내 자신을 믿어야죠. 예, 그리고 그래서 전화를 예, 드려보겠습니다. 그러시고, 아시아나항공 혹시라도 무슨 별게 있으면은 제가 내일 아침에 무료 문자 보내드릴 테니까요. 저희 무료 문자 보내는 전화번호 1577-745 나가는 번호 혹시 수익 거부 걸렸는지 한번 다시 확인해 보시고요.
또 저희가 내일 노란 채팅방 또 난지 하고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같이 하시면 될것 같고, 아시아나항공 네네. 염려하지 마세요. 제가 다음 주 네. 월요일 날 방송하니까 예. 혹시 월요일 날 방송 보시면 다시 한번 더 예. 점검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저기 자꾸 다른 데 들어가서 와서 보고 그러시면은 불안해가지고 오늘 예. 저녁에 잠못 자요. 알겠습니다. 예, 걱정하지 그렇게 마시고 하겠습니다. 가져갈게요. 예.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